돼요. 반격 4단계.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배 전면 금지였어요. 예배 전면 금지.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홈플러스 전면 금지 합니까? 이마트는? 코스코는? 신세계 백화점은? 롯데 백화점은? 그리고 애타고 막 미치고 속상한 게, 그럼 교계 지도자들은 뭐 하지? 아, 목사님들은 뭐 하지? 막 하루 종일 막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주님 보기 창피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셨는데, 수치 모욕 다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왜 이렇게 쉽게 내주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아내가 기도한다고 성경책 들고 내려갔다 와요. 마당도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올라오길래 거룩한 척하네. 성경책 이렇게 올라오길래 그건 웃자고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여보, 암만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 마음이 진정이 안 돼.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도 눈물만 나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예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나. 다니엘은 기도 지키려고 죽기를 각오했는데 너무 속상해서요. 예배 목숨 건 심하보 목사님 있잖아요.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 들고 일어나죠. 죽죠, 우리. 감옥 가죠, 우리. 목사님이 반가워요. 그럼 둘이 같이 감옥 가자고. 원래 다음 주에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말고 40주년 기념해서 감옥 가겠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다가 감동되면은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세해 주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 잡아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 걸어야죠. 우리 전전제를 드려야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내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 마저 받으셔도 모자라죠. 우리 모든 거 다 쏟아드려도 모자랄 뿐이죠. 하나님, 한국교회에 진짜 매기를 알곡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